및 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바다도 하늘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풍랑예비특보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게다가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역시나 서해안 남부와 제주도는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 일겠고요. 동해안 중부 역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화면으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군산은 전 해역을 통틀어 파고가 가장 높은데요. 2m를 넘기겠고 바람은 초속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산 해무 CCTV 보시죠. 몹시 흐린 날씨에 선박들도 식별하기 힘들겠습니다. 가시거리 확보에 신경 쓰시고요. 대산 역시 물결 높고 바람 강하니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무코 조위관측소로 가보시죠. 물결의 움직임이 잔잔합니다. 다만 바람은 초속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인천에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때는 오후 7시 50분경으로 조석 기준면으로부터 767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대조기가 끝나면서 전날 저녁 시간대 나타나는 고조와 비교하면 23cm가량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12시 15분경과 오후 6시 30분경으로 예상됩니다. 세기는 2.3노트에서 2.6노트로 비슷하지만 유향은 각각 서남서쪽과 동북동쪽으로 반대 방향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